누가 길치야? 안아줘야지. 이게 뭐야? 길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안아줘야지. 야, 그래도 형 너무. 길치가 이랬어. 길치가 이랬어. 본인이 생각하라. 나는 사실은 내 최애는 이제 안아줘야지. 장훈이가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이 대사였는데 장훈이가 했으니까 정말 믿군이라고 대사가 친 게 있었는데 나도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장훈이가 한 안아줘야지 그 중요한 장면을 형이 미리 다 해버려가지고 눈치 없이 아니 그걸 미리 하면 장훈이 정말 믿군 그거 알지? 원래 민희가 진짜 올라오려 했는데 우리 반에 좀 사이 안 좋은 애 있잖아. 왜? 아, 풀지 않았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이거 영상도 요즘 계속 나오잖아. 기간을 함께 하다가 나와야 브라설인데 그날 처음 봤어, 직접적으로. 넌 되게 자주 그래서 술 먹고 너무 솔직하고 재밌길래 나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거 엄청 먹고 놀았어. 그게 뭐 사이가 안 좋다, 남궁민이 뭐 김희철을 싫어한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안하더라고. 근데 희철이가 분명히 실수하긴 했을 것 같아. 그렇지, 민아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을 거야. 약간 근데 좀 안쓰러웠어. 왜냐면 희철이는 희철이 역할을 해준 건데 막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서 먼저 연락도 하고 먼저 식사도 하자고 하고 실제 사이는 어때 그러면? 결혼식에도 와줬어. 아니 형 결혼식에 내가 갔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라 초대했고 그럼 연락처도 알겠네 서로. 오기 전에도 오기 전 그러면 둘의 사이는 완전히 그냥 그 너튜브에서 오해로 끝난 거네. 아쉬워? 둘의 사이는 친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뭐야 이게? 이진호 기자의 팩트체크는 계속됩니다. 야 이진호! 셋 때 팩트고 될 때 걔네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핫한 사람들인데 맞아. 오늘 이렇게 나와준 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최근에 진짜 그 연인 처음에 했을 때 우연치 않게 제 방을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5일 전에 이틀에 걸쳐서 내가 다 봤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장현 도령이랑 길채 아씨 가족 같은. 진짜? 나 정말 가족 같은 사람. 왜냐면 가족으로 엮여. 아니 그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계속 얘기해줘. 진짜 그럼 가족 같은 사람. 한 장면만 좀 해주면 안 돼? 은진이 아니. 은진이 대사로 해줘. 은진이 아니. 은진이 대사로 해줘. 은진이 대사로. 뭐야? 길 누가 길채야? 안아줘야지. 일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안아줘야지. 야 그래도 형 너무 길체가 이랬어. 길체가 이랬어. 길체가 끼를 너무 부리는 거 알아줘요. 근데 나 진짜 사실 TV를 켜신 분은 저 두 주인공이 방송사가 다른데 아영이 왜 앉아 이거 굉장히 사실은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야. 사실 아영이 난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예능이라고 생각해. 이길 거를 해. 근데 역시 야 이 정신이 슈퍼히어로. 민희 형은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고마운데 은진이는 유키즈 더 좋아하잖아. 거긴 지나갔으니까. 지난일 얘기했나? 아니 유키즈에서 엄청 재밌게. 그때는 작년이 올해는 올해니까. 거기서 긴장감이니까 잘하는데. 아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압도 될지 몰랐어 사실. 아니야 편하게. 편하게. 김채 아가씨 편하게 하세요. 마동대로 편하게 하세요. 길채 편안하게 하는 그 느낌을 악수 한 번씩 하고 와. 아우 영광이죠 이 아우 이 배우님을 반갑습니다. 와 우리 이래 아니 저 JTBC 아니 JTBC 고위 관계자인 것 같아. 여기 다 일어나. JTBC 반갑습니다. 길채 아가씨. 와 소장은 원래 안 일어나거든.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축하. 장훈이 형이 일어나네. 너무 신기해. 고생 너무 많이 했다고 심양 가서. 안아줘야지. 너무 힘들었다고. 자 동아리 8색조 소개를 지금부터 해볼게. 첫 번째 이제 동아리 대표작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연인이라고 적었어. 2023년을 가장 뜨겁게 알고 장안의 화제였지 이게. 2023년 드라마 시청률
최고 찍지 않았어. 최고 찍지 않았어. 야, 요즘 세상에 진짜. 아, MBC 내에서는 최고 지정률. 이 정도까지는 감을 잡고 했을까?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일단은 뭐 드라마를 할 때 어떤 작품이 오든 항상 자신이 있어. 왜냐면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들이 해주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가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나랑 감독님이랑 좀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어. 4화. 4화를 사람들이 4화까지만 참고 그 앞에 인물 설정을 조금만 기다려주면 4화부터는 진짜 재밌을 터지는 것이다. 부분. 아,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잘 봤던 거 같아요. 연인이 뭐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연인이 우리 뺨을 너무 때렸어. 은진.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맞죠. 제발 장훈이 좀 어떻게 해결해줘. 슈퍼히어로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장현 도령이 와서 다 해결해준다고. 장훈이가 사실 동심인 게 자기가 좋은 거를 표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맞아. 못 견뎌. 자기가 받았던 어떤 감성이나 그, 이제 내가 볼 때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남국민 연기 톤에 약간 중독됐다라는 목소리가 장르, 예. 저 남국민이야, 국민. 어떤 장르든 남국민의 톤이 있어. 남국민이 나오면 뭔가 어떤지 한 번만 살짝 들려줘. 아, 그거를 내가 집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안 돼. 연습을 했어? 어떻게 했어? 한 번만! 대사 한 번 혼자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약간 그게 있잖아. 톤 어땠어? 이렇게 뭐 하다가 밑으로 보다가 이렇게 올려보면서 대사.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저게 캐릭터가 진한데 심오하고 유쾌하고 찌질하고 모든 연기를 다 잘해낼 수 있다. 1,000원짜리 변호사. 고마워. 아니 진짜 보면은 이상한 게 여기서 칭찬해주니까. 우리가 얼굴 말려. 우리가 진짜 그러네. 공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휩쓸리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완전히 그거 중독된 거야. 그래서 사극이어도 남국민이 나오면 일단 보는 어떻게 거야. 할까라 궁금해서 보는 거야. 나도 그래서 보는 거거든. 아, 진짜로? 그럼 은진이는 이번에 이 작품을 딱 받고 또 상대 배우도 이제 알잖아. 그러면 얼마나 또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기대 부담이 됐을까? 너무 떨렸고 촬영하는 초반에도 계속 떨었던 것 같은데 되게 긴장되고. 근데 민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지. 선배님이라 그럴 뻔했어. 여기서 민이라고 나는 많이 하고 처음으로 가야겠다. 처음으로 반말 들어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형 친할 텐데 말을 안 났어? 그래도 선배님이니까. 너무 친하다고 하기에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항상 선배님. 사실은 명장면, 대사가 많잖아. 기존 형 어떤 장면이 제일 와닿았어? 형도 와닿았을 것 같아. 나는 이창아. 제가 이제 활 쏠 때 엔딩 장면이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사실은 내 최애는 이제 안아줘야지. 장훈이가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이 대사였는데 장훈이가 했으니까 정말 밑군이라고 대사가 친 게 있었는데 정말 밑군이 대사에 이렇게 딱 나왔길래 아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밑군? 이거 정말 믿고는 어떻게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잖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글거리는 거 전문이야. 자세히 봤어. 남자 아니 하면 엄청 오글거리는데 그래서 남국민이 하면 안 이상해. 여기 자꾸. 정말 밉군. 너무 요술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근데 어떻게 표현했어 그거를? 집에서 아무리 이건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 현장에서 그때 우리 황매산이었거든. 그 높은 언덕에서 거기까지 와서 그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데 내 눈을 바라보면서 싫다고 하는 길체의 눈을 딱 보는 순간 그 톤이 딱 됐던 것 같아. 너무 서럽더라고.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 사람의 모습이 서러워서 그 표현이 나왔던 거. 정말 믿군. 정말 기체는. 나도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장훈이가 한 안아줘야지. 그 중요한 장면을 형이 미리 다 해버려가지고. 눈치 없이. 미안한데 아까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누가 물어봤어? 아니, 누가 봤다고? 아니 그걸 미리 하면 장훈이 정말 믿군. 진짜. 정말 믿군. 저는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구나. 한 바퀴 딱 해야겠는데 이 톤을. 진짜 찐으로 집에서 여기 보다가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진짜 그 이게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만약에 진짜 저렇게 누가 얘기해줬으면 맞아, 너무 정말 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진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맞아. 그 시대 때는 사실은 이게 손목만 잡혀도 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하고 이런 세상이었는데 나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 대본을 이 다음까지인가 이 다음 회까지인가 받았는데 보다가 너무 울었어 진짜. 진짜 눈물나. 집에서 혼자 읽는데. 집에서 혼자 읽는데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 근데 그 감정이 그때 그 당시에 자기한테 맞긴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하나 대사를. 근데 일단은 연습은 충분히 많이 한 상태로 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본 여배우 중에 눈물을 가장 다양한 표정으로 흘리는 배우야. 눈물을 눈 보고 있으면 눈물 양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면은 마음이 너무 그런 것들 또 공명 얘기하는 데 도움 되잖아. 몰입이 되고 너무 도움이 되지. 그냥 모든 것들이 되게 완벽했던 것 같고 뭐 NG도 거의 없었고 그냥 너무 수월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 자 이제 이 팔색조 동아리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첫 번째 조건이 체력이야. 체력. 이야 체력 너무 까다로운데 이게 뭐야? 체력이면 뭐 누가 운동 좀 하는 거? 미니는 뭐 워낙 예전에 보면 그거 왜 헬스할 때 이번에 빗대가지고 그게 너무 화제가 됐잖아. 아직도 있더라고. 이게 사실은 벌크업을 82kg까지 했다가 연인을 할 때 몸에 없었어. 없었는데 작가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선배님 제가 혹시 상의를 탈의하는 걸 좀 넣고 싶었는데 가능할까요? 출신 물어보고 내가 저 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쓰지 마 이러면 뭔가 분위기가 좀 깨지잖아. 써주시면 해야죠. 진짜 패션 공략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새벽 4시에 들어가도 30-40분씩 꾸준히 한 달 정도 하고 잤던 것 같아. 그럼 대기실에도 갖고 가서 맞아 대기실에도 삼투 틀고 막 삼투 틀고도 막 하고 내가 본 사극 중에 옷을 제일 많이 벗어. 그래서 박두관밖에 안 벗었어. 그래서 맞네. 뭐 그냥 벗어. 여기 왕 시대에도 그렇게 몸이 좋았어. 난 그게 뭐야 조시대에도 저렇게 그 시대에는 살짝 좀 배 좀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엄청 진짜? 아니 왜냐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몸무게가 다 이제 줄어서 지금 한 65 정도 나가거든. 근데 이제 너무 이장현이라는 캐릭터가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도 뭔가 아니야. 이렇게 근육질이어야 좀 말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 멋있었어. 촬영 기간도 굉장히 길었지. 우리 거의 한 11개월 찍었어. 1년을 했다고. 11개월 그렇게 오래 찍어? 고생 많이 했겠더라고. 사극이라서 더 힘들었겠네 진짜. 사극은 야외에서 찍잖아. 풍경을 담아야 되잖아. 오늘 날씨가 좋을까 맞아. 안 좋을까 좋아야 될 텐데 막 그러면서 날씨까지 신경 써야 되지. 막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담기 위해서 공을 좀 되게 많이 들였던 것 같아. 야외가 그 제일 아름다웠던 거 어떤 거 생각나? 나는 잠깐만 이거를 장훈이한테 먼저 나만 알아. 장훈이는 우리 거기 좀 풍경 중에서 뭐가 제일 어떤 아름다운? 시내 어디? 내용과 관계없이 제일 아름다운 데는 처음에 나왔던 거기 돌 많은 데 무릉도 전쟁 나기 전에 맞아. 그 바위 많은 데 거기가 이쁘긴 제일 이뻤어. 그러면 우리 또 드라마 매니아 호동이 형이 제일 아름다웠던 곳 그 황매산 다 좋아 보이더라고. 노란매를 닮았던 그 산이 보통 분이 아니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거기서 어떤 신이었지? 어떤 신? 러브신. 액션 신은 아니었어. 은진아, 추울 때나 더울 때 어떻게든 버텨야 되잖아. 그럼 뭐 너만의 아이템이나 필살기가 있어? 우리 다 공유했던 그것들이 있는데 일단 겨울에 피난신을 찍으니까 그거를 한파주의보 작년에 내려졌을 때 그때 찍었거든? 그래서 위아래를 발열 네일을 샀어. 근데 한국에서 파는 그런 발열 네일이 아니라 내복 안에 융털 안에 선이 이렇게 돌아다녀. 완전 보조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피난을 다니는데 도깨비불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NG 좀 났어. 나도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지. 계속 한복을 입었는데 무슨 안에 무슨 외계인 수트를 입은 것처럼 불빛이 막 나니까 뭐야 이게 이랬더니
아, 선배님 모르세요? 이러는 거야. 꼭 사셔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샀어.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따뜻해? 그거 진짜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천천한데. 종종이도 천천하고 두껍진 않고. 내가 막 야, 그랬어. 그거 할 때 전참치 찍지 않았었어? 그거는 여름에 찍었는데 그때는 또 얼음 아이스팩만 몸에 이렇게 한 6개? 막 이렇게 넣고 다니고 근데 방준혜 언니는 USB 연결해서 팬이 돌아 여기 안에 안에 냉각수가 흐르고 옷으로 현대극이었으면 이제 부해 보였을 텐데 그게 사극이니까 그치 또 피난 다니는 겨울 그치 피난 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팬들로 엔지 많이 났어. 소리 들어가니까 아 그거 갈게요 이러고. 우와, 근데 엄청 힘들 거야. 여름에도 아니, 덥게 겨울에 춥게 입으니. 근데 은진이 몸 괜찮아? 너 그거 연기 때문에 무슨 병 생겼다고. 아 그게 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톤이야. 야 너 은진이 야 기름 빨리 내요. 은진이 몸은 괜찮아? 안아줘야지. 힘들었어. 너무 진심으로 걱정하는데. 안아줘야지 귀 빨개졌을 텐데. 귀가 빨개졌어. 괜찮아? 아 그게 뭐였냐면은 첫 차일 때마다 조금 긴장해가지고 유경률이 있었는데. 그치 긴장되고 막 불안 초조하고 하니까. 한 전전 작품부터. 부터는 이제 약 없이 첫 차를 할 수 있는 엄청 예민한가 보다 위경련까지 첫 차는 진짜 긴장돼 미니는 안 그래? 나는 지금 24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무조건 드라마 첫 차를 하면 엄청 긴장돼 형도? 계속 그런 거구나 너무 긴장되고 사실은 드라마 하다가 이제 사극을 오랜만에 하는데 김성룡 감독하고는 두 번째 작품이고 좀 이제 편하니까 사극 말투가 좀 아주 어색하잖아 그래서 딱 중간에 감독님, 저 그냥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긴장되고 그래서 물론 농담으로 했지만 그런 것들을 겪어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차를 잘 못하고 오면 며칠 동안 잠을 좀 못 자. 왜냐면 아 내가 톤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막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돼가지고 첫 차리. 그래 미니가 뒤에서 우리 같이 등장하는 신이라 밤에 이렇게 대기하다가 완전 초반에 얼마 안 찍었으니까 못 한다고 그럴까? 못 한다고 그럴까? 이러는 거야. 미니가 그래서 내가 옆에서 선배님 그거 되시면 저도 같이 그런가?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만큼 처음에는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어렵게 촬영을 했었죠. 와, 니네랑 진짜 좋겠다. 우리 마이크 차고 있어서 그런 얘기도 못 해. 아 진짜? 아니 우리도 이런 얘기하면 다 들어. 그럼 좀 있으면 와가지고 못 한다고 하셨다면서. 아니 그걸 또 오디언 감독님이 일렀어? 아니 그걸 다 이렇게 다 듣고 있어. 이렇게 듣다가 뭐? 소리 제대로 들어가지고. 아니요 열심히 해야죠 이런. 스포커 주시오. 자 동아리 가입 조건 체력에 이은 두 번째 조건은 언어 능력이라고 해놨어. 언어 능력. 언어 능력 나도 빠지진 않는데. 한글도 제대로 못 듣는데. 언어 능력이 왜 이게 다양한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건가? 그 남궁민 형이. 맞아. 만주어. 만주어가 지금 화장대에서 거의 안 쓰는 말이고 지금 만주 들리는 집이 이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대한민국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는 이제 거의 없어진 언어인데 주인공이다 보니까 또 만주어를 유창하게 잘해야 되잖아. 그치. 그게 이제 너무 힘들었었어. 야, 그거 어떻게 만주어를 쓰고 있는 아니 내가 그렇죠? 지금 사극 말투도 지금 겨우 익숙해졌더니 갑자기 만주어를 쓰라고 그러고 결론은 그거더라고. 답이 없고 그냥 열심히 외우는. 와, 그거 아 근데 수근이가 약간 중국어 잘하잖아. 아, 중국어를 떠나서 만주어도 몇 번만 들으면 다 알아. 아, 그래. 진짜? 만주말이 간단히 조금만 좀 보여줘. 만주말 약간 카타파 이런 거 있으면 카타파. 좀 많이 세게 해야 되고 카타파. 내가 지금 기억나는 카타파. 거는 시즈 원추순 잉물다이장이 자리나라 부치 무슨 뜻이었어? 우리 세자께서 보낸 불상입니다. 뭐 이런 맞아, 뜻이잖아. 맞아. 약간 그 안학순 한번 그 시자 부타문 타칼라프 오 그런 거야. 김오 부아이 카푼 마카타. 잘하는데? 비슷하다. 알지? 우리는 언어가 습득력이 빨라. 그래 두 분이서 됐을 때 대화 나눠 보는 거니까. 우리가 빠질 수 있으니까. 대단하다. 나스도 그라 쿠쿠마 같은 분이 하나. 네가 무슨 관리 그 가만냐? 아니 네가 그 사람은 이거 무슨 가만냐? 아니 이거는 저 미니 말고 저 용골대 그분이 오세요. 맞아. 아 용골대. 거기
계속 그 저 만주하시는 근데 우리 용골 때 적당히 하다 보면 그냥 시청자들도 알아서 넘어가지 않을까? 한 글자 정도 틀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됐을 때는 좀 그냥 넘어가죠. 아, 대단하다 진짜 주연아. 근데 뭐 만주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웠는데 MG 언어도 배웠다며. MG 아니 사극에 MG어가 나와? MG어는 길체 어쩔 TV 저쩔 TV. 사극에 MG어가 나온다고? 섬 미나. 나와 섬. 아. 미나 누구한테 배웠어 MG어? 섬 나온다고. MG는 사실은 대담당이지 MG어는. 은진이가 쌤이었어. 은진이 그럼 혹시 드르륵화가 알아? 어? 드르륵학. 드르륵탁? 나 드르륵탁 뭔지 알아. 드르륵탁? 탁? 어, 드르륵탁. 진호 거구나. 아니야, 내 거야. 아니, 듣는 거를... 응? 드르륵탁? 어디? 그러니까 힌트는 야, 이따가 드르륵탁에서 음료수 한 잔 먹을래, 이거. 아, 음식점 이름이야? 음식점 이름이야? 아니야, 아니야. 거봐, MG도 못 알아. 이런 걸 우리한테 드려. 우리가 해볼만 한데. 근데 MG라고 하기에는 달랑달랑 걸쳐 있어. 원래 그게 편의점이래 드르륵하기. 드르륵하기. 네? 편의점이 의자 끄는 소리. 근데 요즘 애들이 이렇게 그렇게 쓰는데 드르륵하기. 그래서 우리도 틀렸어. 난 완전 초딩으로 되겠어. 난 처음 나는 은진이가 나한테 얘기를 걸어주는 것 자체가 고마웠어. 아,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걸어주고. 사실 그건 건 다가오는 선배가 후배. 해야 되는데 나도 그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기본적으로 너. 우리는 MBTI보다는 혈액형. 와 혈액형이지. 완전 혈액형이야. 훨씬 더 혈액형이야. 우리 MBTI지. 아니 우리 MBTI 아무도 나 MBTI 안 해봤어. 아 진짜? 아카시아 나뭇잎은 사랑한다 안 한다 이거 했었지. 아 그런 거 해야지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한다. 이게 운명이지. 마지막 나무는 조금만 더 뜯고. 맞아. 진짜로 야, 막 울었잖아. 나도 그래서 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안은진이면 김, 안, 희, 은, 철, 진에서 1, 2, 3, 4 획수 몇 퍼센트인지. 나랑 이승훈이랑 그거 보살해서 했는데 97% 나왔어. 아 둘이 결혼했으면 안 헤어졌겠네. 은진이가 미니 MBTI 알려줬겠네. 은진이가 미니 MBTI 알려줬겠네. 이것도 너무 웃긴. 그냥 이거는 요즘 그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나 너무 우울해서 핸드폰 바꿨어. 이름 뭐라 대답할 거야? 뭘로 상, 바꿨어? 뭘로 바꿨어? 난 뭐가 그렇게 우울한데? 이런 질문인데 요즘에 그걸 하면은 왜 우울해? 무슨 일인데? 이쪽이 조금 감정을 그렇지. 조금 F들이 공감해주는 F들의 성향이고 뭘로 바꿨어? 아, 왜? 왜 뭐 어떤 걸로? 이런 쪽이 조금 튀고 그래서 내가 미니한테 해봤단 말이야. 현장에서 있다가 선배님 저 너무 우울해서 핸드폰 바꿨어요 이러니까 뭐래냐면은 몇 기가로?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 몇 기가면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봤어. 정확하게 대사가 이거였어. 선배님, 저 핸드폰 멀쩡한데 너무 우울해서 핸드폰 바꾸려고요. 그리고 우울하면 바꿀 수도 있는데 몇 기가 정도로 바꿀까요? 이게 기가마다 다른 거야. 뭐 1테라 정도 바꾸면 아예 그래도 좀 더 쓰는 게 낫지 않겠니? 좀 이러려고 했는데 그거 듣고 엄청 웃더라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 난 유퀴즈에서 봤거든. 덕질이라고 하지. 덕질 엄청 하잖아. 인생의 활력이지. 어느 거 덕질을 해? 아 덕질 뭐를 덕질을 해? 뭐 하나 꽂히면 아 근데 나의 덕질은 늘 바뀌어. 늘 활동하는 팀 위주로 좋아하고. 최근에 이제 뉴진스 한이 씨랑 눈 마주쳤다고. 그거 보고 한이가 이제 눈 마주친 거 맞다고. 내 도끼병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그게 맞대? 맞다고 이거를 한 거야. 야 어려워. 은진이 밸런스 게임인데. 재밌겠다. 한이랑 1대1 단둘이서 10분 동안 대화하기 대 아니면 진짜 티켓팅하기 힘든 뉴진스 콘서트 2시간 반짜리 구해서 보는 거. 두 번째지. 그리고 왜냐면 최애는 그 마주치면 안 돼. 아 간직하고. 왜냐면 덕질이란 것은 나의 환상을 합쳐서 좋아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거나 알게 되면은 그냥 같은 하늘 아래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찐덕을 좀 조심해야 돼. 미니를 불러봐. 한 짱구 목소리 나는 미니 얼굴로 살기 아니면 짱구 얼굴에 미니 목소리 잠깐만. 나는 걸로 살기. 그러니까 지금 형 얼굴에 딱 분위기 잡고 목소리는 쭈꾸미 어딨어요? 아는 형님 재밌어요. 그냥 말 안 하고 첫 번째 걸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치, 말을 좀 해야 되니까. 말을 좀 줘. 와, 근데 그래도 멋있겠다. 딱 해가지고. 그치. 안아줘야지. 내려왔을 테니까. 귀여워. 올라. 은진이는 또
노래도 잘하잖아. 아, 뮤지컬 하자, 뮤지컬. 노래 잘한다고. 근데 심지어 우리 드라마 되게 OST 중요한 장면에서 엄청 잘 노래가 나와. 오, 엄청. 내 그거 잘 들었거든. 다만 마음으로만 찾아봤다니까. 그래서 오늘 기한걸음 했는데 노래를 가지고 왔겠어. 어, 그 노래는 가지고 왔겠어. 뭐야?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걸로 해. 편지 좋아하고 김광진의 편지 좋아하고. 아, 가사 너무 슬프다. 앉아서 불러도 돼요? 오, 앉아서 부를 수 있어. 앉아서 불러도 되지. 앉아서 불러도 돼요? 서서 불러도 돼요? 앉아서 불러가지고. 국민이가 이러고 있으면 CG로 기타 든 걸로 해줄게요. 어떡해.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노래방에서 좋아하는 노래들이라 진짜 노래방 온 것 같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 맞춘 사람 정답으로 할게. 띵띵띵띵띵.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들어. 수근아, 정답. 아, 정답. 중심을 항상 이렇게 하고 저런 식으로 앉아 있었어. 진짜? 와, 티어나가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럴 거면 그냥 밖에 서 있지 왜 굳이? 그러니까 이해가 돼.